안녕하세요. 세원병원 족부 클리닉 이두현 원장입니다. 찌릿찌릿한 발바닥 통증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. 발바닥 통증은 족저근막염이라는 질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. 오래 서 있거나 장시간 걸어다니고 또한 무거운 것들을 자주 드는 분들은 족저근막염 등의 족저질환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통증을 완화시키는 운동을 하시면 예방에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. 발바닥 통증을 느껴보신 분 계신가요? 발바닥 통증 완화 운동은 발바닥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. 오늘은 발바닥 통증 완화 운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공을 이용한 발바닥 통증 완화 운동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. 공을 발바닥 아래에 놓아주신 뒤 체중을 실어 천천히 앞뒤로 이동해주세요. 이 동작은 최소 10초 이상 진행하셔야 충분히 발바닥이 이완되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한쪽을 다 하시고 나면 반대쪽도 똑같이 반복해 주시면 돼요. 다음 동작입니다. 발바닥 통증이 있는 다리를 뒤로 보내준 뒤 앞에 있는 다리를 더 멀리 앞으로 뻗어 무릎을 구부려 뒤쪽에 있는 종아리와 허벅지를 충분히 늘려줍니다. 이 동작도 10초 이상 하셔야 종아리와 허벅지가 충분히 늘어나는 느낌이 나실 거예요. 다음 동작입니다. 다음 동작은 앉아서 하는 동작인데요. 편안하게 앉은 상태에서 양쪽 발가락을 움켜쥐듯이 꽉 잡았다가 다시 쫙 펴주는 느낌을 받으면서 10번 반복해 줍니다. 이 운동은 양쪽 다 동일하게 실행하셔도 되기 때문에 양발을 동시에 진행해 주시면 훨씬 더 시원한 느낌이 드실 거예요. 발바닥 통증이 줄어드신 게 느껴지시나요? 시간이 나실 때마다 발바닥을 시원하게 풀어주시면 훨씬 더 개운한 생활이 되실 거예요.